동해 피카소 만들기 프로젝트. 어? 동화백 아. 그림 맞추기입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잠시만요. 아, 야, 이게 사실 그 소녀시대 써니 씨 이후로 네. 이 코너가 멈췄었거든요. 간당간당하고 네. 거의 없어지려고 했죠. 왜요? 어, 보면 알아요. 봐야겠다. 이게 이 코너의 존폐를 여부를 놓고 네. 어, 지금 많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오늘 한번 또 오랜만에 그러면 네. 우리 또 민혁 씨를 위해서. 네, 좋습니다. 평소에 약간 그림 보는 거 이렇게 좀 좋아해요. 작품 막 뭐 뭐, 전시회 보러 가고. 네, 그런 거는 좋아하는데 네. 솔직히 네. 무지하긴 해요. 아, 근데 그런 쪽으로 그냥. 내가 보기 좋으면 좋은 그렇죠, 거고 그렇죠. 네. 조용한 데서 뭔가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 가기도 하고 어, 그런 거죠. 오늘 약간 미술관으로 저희 초대를 좀 네. 해드릴게요. 네. 자, 게임 방식은요. 어, 동해 씨가 한번 대결 방식을 좀 설명해 주시죠. 좋습니다. 어, 제가 무선 이어폰으로 드라마 OST를 듣고요. 드라마와 관련된 그림을 제가 그릴 겁니다. 민혁 그리고 은혁 중 어떤 드라마인지 아는 사람은 뿅망치 부조를 누르고 마시면 되고요. 네네. 네, 기회는 번갈아 가면서 있고요. 네. 문제는 총 3문제. 3문제. 네, 맞춘 분을 로또 포켓 3개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제목을 맞추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아, 어렵다. 난 진짜 드라마 약간 드알못인데 드알못. 어, 저도요. 아이, 저도 진짜 많이 안 봐요. 아니, 네. 몰라도 돼요. 왜냐면 제 그림을 보고 맞출 거기 그래. 때문에. 아니, 막 알아도 못 맞출 수도 있어. 아니, 그리고 제가 약간 이런 퀴즈 방송에서 막 예능 같은 거 하면 이런 퀴즈 같은 거나 하잖아요. 못 맞춰요? 전 방송을 보면서도 못 맞추는 사람. 실제 있으면 더 못 맞추잖아요. 민혁아, 넌 할 수 있어. 근데 또 약간 그런 것들이랑 이거랑 굉장히 아예 아, 좀 달라. 네. 네. 그냥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좋습니다. 어이구,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네, 형 그림 잘 그려요? 보면 네. 아~ 동화백이에요, 동화백. 자, 네. 일단 동화백. 아, 너무 쉽습니다. 어, 그거예요? 네. 자, 3번. 3번? 네. 뭐가요? 아, 이제 동해 씨한테 이제 아~ 딱 그 OST가 동해 씨한테 아, 듣고. 아~ 야, 이거야? 자, 그려주세요. 한번 맞춰볼게요. 네 명. 금방 그리네. 어? 돈? 야, 네 명 사람 네 명. 드라마죠? 네. 저 뭐야? 뭐가 떨어지는 거야? 지금 뭐야? 돈 관련된 돈? 드라마? 네. 어? 은혁. 네. 꽃보다 남자? 어, 돈 관련된 드라마? 은혁. 쩐의 전쟁? 돈이 맞는 것 같은데 저게 좀 돈인데 아 돈 관련된 드라마 좀 더 좀 더 없어요? 내가 아는 드라마가 많이 없는데 돈 관련된 거 민혁 네 올인 아 막 히트를 쳤죠 굉장히 히트를 쳤던 드라마죠 네 방송사만이라도 돈 관련된 거 돈 머니. 사람 네 명인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연이 네 명이에요? 그렇죠. 주연이 네 명인 드라마도 있어요? 신의 아, 난... 여자 두 명? 뭐 보통 야, 드라마에 여자 두 명, 남자 두 명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니까. 야 이제 그래도 남자 여자 표현이 되네요. 자 남자 여자 표현이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성별이 표현이 되네 이제. 그리고 이걸... 네 몇 글자? 아이패드는 보지 마세요. 몇 글자? 아 오케이 안 볼게요. 안 볼게요. 이거 네. 안 보고 있어요. 네 글자? 네. 쩐의 전쟁. 네 아니 왜 이걸 못 맞추죠? 그림이 이렇게 확실한데? 돈. 아 그림 오랜만에 내가 그림은 뭘 그렸는지를 알아보겠어. 네. 아니 이렇게 확실한데. 주연 네 명에. 네. 돈. 남자들 여자들. 네. 돈 관련됐고요. 네. 네 글자 제목. 나 진짜 근데 드라마 제목. 방송사라도. 난 몰라서 그래. 아니 이거 아무리 아 힌트 많이 줘도 모를 것 같아요. 힌트 많이 줘도 모를 것 같아요. 교복? 그래 꽃보다 남자 아니야? 그런 느낌이지 그런 민혁, 느낌 민혁 네. 상속자들 아, 왜 이걸 몰라요 아, 상속자들 아 그것도 돈 관련 아 상속 받은 아 아 그 사람 그 캐릭터 다 부자잖아요 지구상 최고 부자 아니에요? 아, 그쵸. 재벌이잖아요 재벌 근데 자기 나온 거 되게 늦게 맞추네
아니 우리 드라마가 돈과 관련된 드라마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자기가 나왔는데 아 그 맞네 다 갑부지. 아 그렇죠. 오랜만에 듣는다. 뭐, 갑부잖아. 지금 얘기하면 좀 큰일 나겠지만 뭐 이렇게 서열이 좀 나뉘어져 있죠 학교에. 참 네 명이에요 근데 그게 이민호 씨 있었고. 네. 우빈 형. 김우빈 씨 있었고 네. 그 박신혜 씨 있었고. 여자분. 민혁이. 아. 거기에 저렇게. 그러면은 네. 남자 셋이 여자 하나인데 이렇게 그리면. 여자 역할 아니었어요? 네.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오케이. 자 그럼 갔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네. 두 번째 문제. 네. 아 이거는 뭐. 네. 5번. 이지하게 가야겠다. 근데 오랜만에 그림 그렸는데 그림이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이 됐네. 아 저게 왕관까지 그렸으면 베스트였을 텐데. 어느 거는 거? 방금 그 그림의 네. 왕관. 아 왕관. 그게 이제 부제가 어, 맞네. 왕이 되려는 자, 자 뭐 무게를 견뎌라. 왕관이 있었어 그림에? 에이, 아 왕관을 그렸었어? 안 그렸어요. 안 그렸는데 왕관처럼 본 사람들은 또 뭐? 아 있었어요 왕관이?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렵. 와 이게 뭐 도깨비? 어? 은영! 어? 도깨비? 아 나 그림 보지도 못했어! 네. 그림을 내가 알아봤어 이제! 도깨비 문구방이잖아! 네. 아니 보통 도깨비 하면 근데 칼 이거 아니야? 아 그렇죠 이 근데 도깨비 방망이라고 도깨비 이 드라마를 생각하면 보통 칼 꽂는 거를 생각했는데 아니 그림이 너무 좋으니까 그림 늘었다 야 와, 자. 근데 보자마자 저도 맞췄을 것 같아요 못 봤어 못 봤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못 봤어 6번 할게 6번 1대1이에요 6번 네 6번 SBS에요? 뭐예요? 세모? 야, 로켓? 뭐야 저게 야 걔 뭐야? 로켓? 와 진짜 삼각형 네모 동그라미 딱 유치원 저... 진짜 이거는 진짜 저거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최악이다 로켓 같은데 약간 뭔가 로켓 발사? 해파리 아니야 뭐야 민혁 고요의 네. 바다 어? 고요의 바다 왜? 자, 뭐야 이게 끝이에요? 네, 땡땡. 저게 드라마 제목인가요? 땡땡땡. 아 이게 뭔데? 땡땡땡땡. 뭘 그린 건데? 아니 뭐? 아 빨리 맞춰봐요. 이걸 어떻게 맞춰? 드라마라고 드라마. 이걸 어떻게 맞춰? 아니, 드라마라고. 이게 무슨 드라마야? 드라마. 정답. 아 민혁. 네. 오징어 게임. 에이 설마. 따따따. 나 이것 때문에 맞췄어. 따따따따따따. 아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 또 우리 닮았다. 그게 아니라 이게 오징어라고? 오징어잖아요. 이게 어디가? 야 오징어. 야 꼴뚜기 오징어. 오징어. 나 봐봐 이게 오징어면. 오징어 게임 잘못 그리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네. 머리인 거고. 네. 몸이면. 네. 얘는 뭔데? 야 얘는 뭔데? 그리고 아, 다리가 10개 되는 거잖아 하나 둘 셋 넷 아 오징어를 이거. 그린 거예요? 네 아 오징어 게임의 그 그림을 그린 아, 게 아니라? 오징어예요 오징어 아 오징어를 그리신 오징어 오징어 뭔지 모르고 맞춘 것도 있어 대단한데?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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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오징어야 오징어 오징어 와 아, 진짜 아니 큰일 났네 지금 별님들은 다 맞췄어 별님들도 참 이상해요 진짜로 에이, 다 이걸 맞췄어. 이걸 왜 어떻게 맞추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 우리 끝났네. 예, 그림 퀴즈 대결 우리 첫 번째 퀴즈 그림 퀴즈 대결은 야. 우리 민혁 씨의 승리입니다. 아, 민혁이가 잘 맞추네요. 그림 본 소감이 어때요, 우리 민혁 씨? 네. 저도 비벼볼만 할 것 같아요. 아, 정확하게 제 수준의 그림 실력입니다. 아 그래요? 아 비벼볼만. 그래서 잘 맞춘 거예요. 아 역시 네. 눈높이가 아이레벨 딱 맞네요. 아 완전 딱이죠. 맞춤식 완전. 아 네. 좋아요.